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많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장관직 임명받고 내일 광주행, 동아일보 보도는 어제까지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 보고서 미제 출시, 대통령은 장관 임명 가능하죠.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선거관리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도 회의 참석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5.18 기념식에도 내일이죠.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강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지난 9일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사표를 내면서 사직의 글을 올린 바 있었죠. 그게 많이 보도화되기도 했었는데 그 글도 함께 보시죠. 사직서를 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그제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 상대가 권력에 가진 강자일수록 그것만 생각.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꽤 들었다.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에 힘을 냈다라고 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합니까? 네, 임명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오늘 임명 이후에 선거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할 거다. 또 내일 치러지는 5.18 기념행사에도 같이 참석할 거다라고 하는 전언들이 정해지면서 저는 뭐 사실상 오늘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기일이 지난 어제 이후로 오늘 임명이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이 청문회 현장에서 보셨지만 임명을 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어떤 그런 거래설도 사실은 이제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되는 정치의 낡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었죠. 다수의 힘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수적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했었는데 이제는 하기 싫은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만 갖고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과 관련해서 수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부결시켰을 때에 국민적으로 국민의 심판과 또 곧 다가올 6.1 지방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10%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조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갖고 어떻게 정치적인 명분을 살릴 것인지 또 어떤 협치의 모습으로 마무리할 것인지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임명한다. 뉴스 속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야당의 반응도 나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